꽃배기 먹고 꽃배기에, 꽃배기에 밥까지. 광안리까지 13km 아니 12km 6km 돌아 25km 되겠네요. 사람은 살면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도파민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죠. 온천천 산책로에서부터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뭐 혹은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러닝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또 온천이 있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들도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세 가지가 딱 맞는 아주 퍼펙트한 케이스잖아요. 온천장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따라서 누구나 찾아온다는 런택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차 끌고 온천천에 일단 주차를 하고 광안리까지 뛰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 학교 다닐 때 네. 같이 뛰었었는데 보통 한 10km? 네. 왔다 갔다 수영강 찍고 왔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뛰고 온천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온천 가는 목표입니다. 일단 여기 뭐 왼쪽 길로 뛰어야 된다고요? 가다가 돌아올 때 건너서 네. 오른쪽 길로 오는 게 편할 거예요. 똑같은 게 실현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가볼까요? 네. 맨날 이렇게 뛰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뛰어주는 건 참 매력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도파민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죠. 물론 온천천은 새로운 곳은 아니지만 여기를 뛰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갈 때마다 온천천 산책로에서부터 광안리까지 이어지는 뭐 혹은 해운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러닝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또 온천이 있기도 하고 맛있는 맛집들도 있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세 가지가 딱 맞는 아주 퍼펙트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날씨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동원이도 시간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트랙에서 뛰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는데 요즘에는 트랙에서 뛰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원래는 밖에서 뛰는 걸 더 좋아했고 그래서 뭐 러닝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해운대 런트립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온천천을 지나서 수영강으로 들어서면 이런 풍광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남쪽을 보고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바람도 안 받고 사실 참 좋아요. 뛰기가 쭉 이어서 광안리나 해운대까지 갈 수가 있겠죠. 거기서 갔다 왔다 하면은 거리는 뭐 어느 정도 30km 이상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오는 길이 조금 바람이 불긴 하겠죠. 지금 계절상 요즘같이 이제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날에는 런택이에 참 빠지기 쉬운데 저는 가깝든 멀든 새로운 곳에 가서 달려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 지점에 가서 거기서 집까지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반대는 조금 어려운 게 요즘엔 좀 추워가지고 저는 일단 먼저 가서 시작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광안리까지 왔다가 광안리까지 13km 아니 12km 돌아 25km 되겠네요. 수영강 따라서 광안리 혹은 해운대까지 이렇게 뛰는 코스는 정말 누가 봐도 탐복할 만한 그런 러닝 코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 어쨌든 러닝도 잘했고 마일리지도 잘 쌓았습니다. 예전 영상들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마일리지가 참 많이 늘었는데요. 이번 달은 가뿐히 400km를 넘을 것 같습니다. 400km들 중에는 거리주도 있고 뭐 인터벌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건 조깅이겠죠. 조깅이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라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리도 채울 수 있고 새로운 자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런트립 어떠실까요? 아 춥다. 꽃배기. 와 면 진짜 많네. 와 이거 얼마죠? 8,000원. 힘 없는 것만 해도. 와 이거 진짜 양이 진짜 많네. 양수나.
정말 멸치 말고 다른 육수 맛나지? 꽃배기 먹고 여기까지 왔네요. 꽃배기에 밥까지. 오늘 뭐 그래도 많이 뛰었으니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맞바람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아, 한 18kg 되고 나서부터는 배고파서 몸에 힘이 안 나더라고. 오늘 젤도 안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오늘 허심청 갔다 가겠습니다. 저희가 있고요. 단백질 바리바리 싸서 가시네. 딸한테 가자. 자, 주말 18,000원. 4시간. 10회권도 나쁘지 않네. 가자. 아, 나올 때 계산. Thank you. (웃음) 똑같이 생겨가지고 음료 코너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탕은 다 들어갔죠, 그죠? 뽀송해졌고 우선 짧고 올게. 다음에 여기는 다 추천할 만하지 않아? 좋은데. 진짜 좋은 좋아서 딱 여기 왔다 갔다 25km 하고 네. 여기 딱 씻고 집에 가서 자면은 월요일 보장 잘 끝.